사실 제가 저번 주 동안 굉장히 아파서 대학병원도 가고 주사도 굉장히 많이 맞고 다시 건강을 회복했어요. 오늘은 제가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탑2템 마밤입니다. 타입별로 추천하는 아이템이에요. 스킨케어 제품일 수도 있고 메이크업 제품일 수도 있고 또 아이템이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꼭 화장품만이 아니라 먹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디바이스가 될 수도 있고 좀 다양하게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그런 아이템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바로 오늘은 어떤 타입별로 추천하는 아이템이냐. 이제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졌어요. 저도 오늘 좀 예쁜 봄에 어울리는 원피스도 입었고 이제 데이트도 나가고 꽃놀이도 가고 환절기에 좀 제가 뭐가 제일 안 좋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환절기에는 트러블이 또 많이 올라올 수 있고 피부결이 좋아야 또 데이트할 때 얼마나 예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부결에 특히 좋은 제품 타입별로 추천하는 아이템 피부결입니다. 그리고 또 구주제로 제가 정해본 게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은 학생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격 대비 정말 훌륭한 돈이 많지 않아도 굉장히 훌륭한 제품을 살 수 있는 그런 가격 대비 훌륭한 제품도 함께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보러 가볼까요? 짠! 생얼로 돌아온 민가든입니다. 그럼 스킨케어부터 소개를 할게요. 굉장히 문의가 많았어요. 스킨케어 제품, 피부결, 또 가격 대비 좋은 제품을 굉장히 소개해달라는 그런 구독자분들의 그런 문의가 많았는데 그때 제가 추천했던 화장품입니다. 일단 꼭 한 스킨케어의 브랜드의 제품을 써야 할까요? 이거는 사실 케바케인 것 같은데 자기 피부에 대해서 알고 어떤 성분이 안 맞는지 아신다면은 저는 좀 자기에 맞는 제품을 여러 가지 좀 섞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좀 굉장히 예민하시고 또 자기 피부에 대해 아직 모르시는 학생분들은 좀 한 가지 라인의 제품을 쓰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고 또 피부에 좋을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스와니코코의 제품을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 저의 경험담을 말하자면 어머님께 선물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금 색깔로 된 에센스였어요. 금과 무슨 인삼인가 삼삼이 함유된 에센스였는데 굉장히 잘 사용을 했고 특히나 가격대가 굉장히 착했어요. 스와니코코의 발효 달팽이 스킨 로션은 일단 학생분들이 쓰시기에 굉장히 가격대가 착해요. 스킨이나 로션 같은 경우 만원대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 제품이고 또 제가 지금 한 달 이상 쓰고 있는데 굉장히 촉촉하고 좋아요. 그리고 트러블이 전혀 안 났어요. 지금 민가든 피부가 생얼이거든요. 진짜 피부결에는 굉장히 자신있게 소개해드리는 제품이에요. 쓰면서 진짜 좋아서 추천드리고 싶었고요. 요즘에 게디뷰티에 굉장히 좀 제가 주의깊게 본 게 칠습기법도 같이 피부결과 피부가 촉촉한데 너무 좋아서 그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해요. 칠습기법 딱 이름만 들었을 때 칠습기법이 뭐지? 그냥 진짜 칠습기법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손도 뭘 쓰냐고 굉장히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짠 저는 요거 씁니다. 이거는 자주라는 그런 무지 같은 브랜드에서 나오는 솜인데 굉장히 부드럽고 가격대도 괜찮고 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사용을 하고 일단 보습막을 형성해주는 토너를 먼저 사용을 할게요. 발효 추출물과 달팽이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저는 발효 추출물이 잘 맞진 않아요. 트러블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성분 배합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일단 요 스킨 같은 경우는 좀 에센스 제형 같은 타입이에요. 약간 엄청 물 같은 제형은 아닌데 굉장히 그래서 더 보습막이 좀 채워지는 느낌이고 촉촉해요. 끈적이면 지성분들이 쓰기엔 무거울 수 있는데 약간 건성분들에겐 촉촉하고 지성분들에게도 좀 산뜻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중간 제형이라서 저는 잘 사용했고요. 먼저 스킨을 충분히 사용해줍니다. 사실 듬뿍듬뿍 사용을 해도 한 달은 넘게 쓰니까 우리 아끼지 말고 충분히 사용해요. 저는 피부 각질 관리를 따로 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솜으로 닦아내는 효과로 데일리 각질 케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이렇게 닦아줌으로써 피부에 남아있는 노폐물과 화장을 더 지울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다음 스와니코코 달팽이 이 스킨을 사용해 얼굴에 흡수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총 7번을 흡수를 시켜주며 아주 간단한 칠순 기법이에요.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굉장히 촉촉해요.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일주일 내내 이렇게 사용하면 스킨 일주일이면 동날 것 같죠.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굉장히 촉촉한 피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집에 있는 스킨으로도 따라해볼 수 있으니까 따라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같은 라인의 인텐시브 모이스처 앰플을 사용해볼게요. 사실 저는 쓴 것 중에 이게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이거 거의 다 써가거든요. 제가 묽은 제형부터 쓰라고 했죠. 이렇게 묽은 제형으로 이렇게 톡톡 얼굴에 얹어줍니다. 시켜줍니다. 굉장히 흡수력이 빨라요. 달팽이 여과물이 들어있으면 재생 라인에 굉장히 좋아요. 이런 뮤신이라고 해야 되나? 달팽이 그 전액물 같은 게 피부 재생에 굉장히 좋아서 재생 크림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거든요.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좋아서 트러블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유수분 밸런스가 안 맞춰져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맞춰주시는 게 중요해요. 일단 제형 같은 거를 좀 토너나 스킨 고를 때 많이 보시는 것도 전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이제 MR전을 발라줍니다. 이거 로션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로션은 잘 안 바를 때도 있어요. 이런 물 타입? 워터 타입 에센스만 발라도 촉촉하기 때문에 전 로션은 안 바르는데 이거는 그냥 딱 이 단계로 구입을 해서 로션까지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스킨, 앰플, 로션까지 발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크림까지 소개를 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사이즈가 좀 작아가지고 저는 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는 백조 크림이에요. 스와니코코 제품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서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쫀쫀한 크림이에요. 근데 제가 크림 고를 때 가장 조금 무서운 게 저는 크림을 썼을 때 좁쌀여드름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유분감이 많은 크림은 좀 저는 선호하지 않고 또 답답하거나 약간 좀 두께감 있는 버터 제형의 크림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좀 묽은 제형의 크림이라서 잘 사용을 했던 것 같고 특히나 천연 성분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극적이지 않게 예민하신 피부에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딱 이 제품들을 좀 소개했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건 흡수력도 진짜 좋고 그다음에 엄청 촉촉해요. 가격 대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학생분들이 쓰기에 정말 좋아요. 크림으로 발라서 특히 좀 지성분들이나 중성분들이 쓰기에 좋을 것 같고 악광성분들이신 분들은 좀 오일하고 같이 섞어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우리 영상은 포샵이 불가능하잖아요. 피부 결이 굉장히 좋아졌고 트러블 난 거 부담 없는 가격대와 또 굉장히 촉촉하고 피부 결에 특히 좋은 제품이라서 민가드니 소개를 할게요. 피부 결에 가장 또 중요한 게 수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 자주 마시고 있는 우엉차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짜잔! 우엉차 같은 경우는 특히 여성들에게 굉장히 좋다고 해요. 화장대 부탁해 굉장히 많이 나갔잖아요. 그때 연예인들이 우엉차를 굉장히 많이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구입을 했고 지금은 마신 지 두 달이 넘었어요. 근데 화장실 이게 되게 식이섬유가 많아서 화장실도 잘 가고 피부결에 좋고 또 재생을 도와주는 성분이 있어서 이렇게 티백으로 된 거를 차로 만들어 먹으시면 피부결에 좋으실 것 같아요. 입이 심심할 때 고소한 향도 나면서 자주 물을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물을 자주 안 마시니까 화장실도 자주 안 가게 되고 또 좀 푸석푸석해지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좀 차로 나는 오늘 티백을 뭐 3개 이상 먹어야지 이렇게 정해놓으면 물병에다가 계속 갈아주면서 먹게 돼서 평소보다 물의 양도 훨씬 더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티백을 넣고 흔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티백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도 구입할 수가 있고 저는 코스트코로 굉장히 자주 가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는데 코스트코에서 굉장히 싸게 그리고 크게 팔더라고요. 타추템의 두 번째 아이템으로 이 우엉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이니만큼 착한 가격의 제품을 소개를 해야겠죠? 이렇게 두 가지를 골라왔는데 여러분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컬러는 오후 과일 믹스예요. 이거 오후 과일 믹스는 그 스킨푸드 베스트셀러 세 가지 컬러를 다 모아놓은 제품이고 되게 미니멀해서 이거 하나만 갖고 다녀도 되고요.
이렇게 예쁜 세 가지 컬러가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학생분들이 쓰기에 굉장히 좋은 이유는 이게 바로 립에도 가능하고 치크로도 가능을 해서 멀티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바로 9,000원입니다. 한 개당 3,000원밖에 안 하고 이거 하나 있으면 진짜 진짜 오래 써요. 저 하나 사도 되게 오래 쓸 수 있고 컬러감이 너무 예뻐서 봄 이런 핑크 계열, 오렌지 계열, 코랄 계열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소개하는 4-2-10 차이별로 추천하는 아이템 피부 결편 재미있게 보셨나요? 특히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또 그런 편을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말 민간들이 직접 한 달 이상 써보고 좋았던 제품들만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랑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